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밖에 잠깐 나가보니까 눈보라가 살며시 뿌리고 있었어요. 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파괴초 한강이 전하는 추억의 배호 음악 여행 출발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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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겨울은 눈이 와야 겨울 같기도 하고 얼어야 얼음은 안 오르던 눈이 좀 네. 왔으면 좋겠어요. 눈이 오고 나서 녹은 아까 마음에 아까 눈발이 날리는데 네. 갑자기 가슴에 부푸른 것 같더라고. 소년의 근데 아직도. 오다가 그냥 조금 오다가 막 네. 오르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서운해. 그 누님이 아직도 이제 소녀가 된 것 같은 뭐 나이 드셔도 다 여자분들은 분위기에 그래요. 그만큼 네. 또 젊다는 소리고 예.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네. 아, 이분 참 노래 잘하시는 분이죠. 아,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네. 우리 처음에 네.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출 뭐일 뭐 일지월창 일지월장을 하시는 우리 배우 네. 우리 추모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네. 여신구씨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네. 날로 이렇게 변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대상 가수예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갈수록 멋있어져요. 아 그래요? 네. 혼자 분장도 뭐, 하고. 뭐 소문에 그래. 듣다 보니까 그 대상 받은 후로 지하철 타다 알아보신다고. 예. 첫날 그 예. 받고 가니까 네. 이제 사모님이 와가지고 네. 트로피랑 다 들고 갔는데 네. 전철에서 누가 오더니. 노래 부르셨죠? 그러면서 빵을 딱 주고 그러고 가시더래요. 애나 빵이나 그 드셔라. 팬을 찾느라고요. 그 팬 찾는다고. 아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예.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 IWS 네. 방송에다 광고비 좀 주세요. 빵을 주고 가는 자, 여성을 찾습니다. 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예. 것 같죠? 네. 네, 네. 아마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 구경 오셨겠죠. 네, 네. 아마 그쪽에서 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석촌호수 쪽에서 아니면 롯데타워 그쪽에서. 예예. 예. 뭐 그중 큰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되겠네. 같은 방향이니까. 네. 예. 꼭 만나시게 되면 이리 모시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나왔으니까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더 하고. 응? 예. 그 뭐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3년도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 네. 네. 최고의 인사예요. 예. 뭐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예. 회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결국은 도태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신구 씨는 이제 여기로 와서 신구여 씨로 방송 활동하시다가 이제 대상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서 여신구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내가 맨 처음에 여신구로 하라고 그랬더니 예.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은 뭐. 한참 뒤로 빼겠잖아. 어메이징. 근데 여신구나 예. 신구여나 예. 같은 도찐개찐인가? 예, 예, 같은 이름이니까. 아 근데 예. 그것도 신구여가 아니라 싱. 아. 싱을 하고 싱자를 예. 넣었는데 예. 올라면서 맞습니다. 네. 네. 약간 그래. 뭐 이제 대상도 받으셨겠다. 이제 한번 신곡만 발표하시면 되네. 네. 맞아. 뭐 좀. 제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시면 좋았을까 생각 들어요. 예. 하여튼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예, 예. 예, 준비가 좀 끝나는 대로 좀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상 받았으니까 이제 외모도 달라지고 또 노래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아 근데 이제 가요제에서요 네. 이제 대상이나 배우 대상이나 네. 뭐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이나 이렇게 받으신 분들 입상만 하면은요 그 뒤부터 자세가 달라져.
예,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도찐개찐이에요. 거기서 비슷비슷해 다. 누가 몇 점 더 많이 받느냐 이거지. 응?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나. 그걸 들고 오셨어. 그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 남진 선배님이 남진 선생님이 네.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하시면서 이제 네. 부르신 거예요. 남진 형님이 오셔서 저기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방송했었어요. 아, 그래서요. 예. 자, 첫 곡입니다. 여신구 씨가 불러드립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불렀던 그 이제 그 감정으로다가 예. 한번 안 불러보고 지금 바로 불렀는데 어떻게 되네. 근데 우리 여신구 씨 노래 부르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노래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입을 보니까 입 안 벌린다고. 아니요, 조둥이에서 나오겠지. 저기 테이프를 틀어놓고 입을 하나.
예. 웃자고 해본 소리인데. 아, 그러면. 근데 노래는 있지 약간 약간 여기가 좀 튀어나온 사람들이 잘해. 왜냐면 여기서 굴려서 나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네. 박진석 씨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박진석 씨가 그래 입이 이렇게 자기가 튀어나왔거든. 이미자 선생님도 튀어나왔잖아. 맞아, 튀어나와. 이 흉보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흉본 거 아니에요. 어.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예술을 네. 가지고 있다니까, 입속에서. 그래요. 맞잖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여신구 씨는 참 보면 무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히 말 못 걸 들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지하철 타서 어디 빵을 줬대. 아, 예, 그분은 제가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조만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예, 예. 해놓기 전에. 아니, 그래서 명함 팠어요? 네, 명함 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네. 명함 돌리면 되겠네. 이제. 네. 그분이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안 할 거예요. 예. 오늘 들고 온 것들이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우리나라 대표하는 가수들 곡을 들고 오셨네. 네, 이분들은 그래요? 상당히 무거운데 들고 오기 네. 어땠습니까? 아니 근데 동백 아가씨도 배우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예. 부르셨고. 아 배우 가수님이 안 부른 노래들이 있어요. 많이 불렀죠. 그럼요. 이제 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또 존경하는 가수님들 그렇죠. 네. 이렇게 선배 후배 거 이렇게 해서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369곡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리메이크까지 번한 곳까지. 네. 네. 그럼 뭐 앞으로 여신구 씨가 부르는 곡들이 전부 다 이제 여신구 곡이 되겠네. 찾아가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제한 톡이 왔는데 하루에 하루 종일 350곡을 연달아서 부른다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문자 왔어. 대단하신 분이네. 예. 그럴 수가 있을까? 저기 여주 이천 쪽에 사시는 분인데 예. 메시지가 왔다. 톡이 왔더라고. 350곡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부른다고. 세상에. 자, 두 번째 곡이 우리 이미자 우리 대 선배님의 동백 아가씨. 네. 흔히들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 가사를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유명한 이미자 선생님도 동백 아가씨 부를 때 가사 까먹을 때도 있다고. 예? 아 그러겠어요. 예. 아니 이게 스타들도 그런다 이거죠. 네. 예. 자 오늘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를 여신구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참 동백 아가씨 명곡이죠. 그럼요. 나는 이 영화관에. 네. 이미자 선생님의 뭐 대표곡이라고 해도 할 정도로 자 여신구 보이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 아가씨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 가시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네, 동백 아가씨였습니다. 네. 여인이 될 것 같은데. 노래 부르시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빵 드세요. 예, 앞으로 동백 찾아오려나 찾아오려나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 빵 준 여성이 생각이 나서 근데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그 빵 종류가 뭐였어요? 어떤 빵이었어요? 아,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저 두루마리 휴지 네. 딱 세워놓은 거 세워놓은 고만한 크기의 높이 빵이에요. 아. 이렇게 휴지 풀듯이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야. 뜯어서 드시는 건데 맛있더라고요. 아, 네, 아주 카스테라 종류인가 보네. 카스테라가 아니라 아니야. 빵이에요. 빵인데 그, 아 그게 이름이 그, 있어. 뭐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뜯어내면서 먹는 거야. 아, 이렇게 풀려져요. 네. 여신 구시마 어머니 빵 얘기가 나와서 큰일 났어. 이렇게 얇은 아. 것이 벗겨져 이렇게 아, 그래. 그 빵이더라고 보니까 어.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예 예. 네, 맛있었습니다. 빵을 참 못하면 아, 좀 맛있었겠어. 트럭으로 사드리겠네. 첫, 아니 아 그래서 그 빵을 예, 예. 제가 찾으려고 제가 그 아쿠아리움인가요? 예. 그 롯데월드 예. 거기도 가봤죠? 거기를 전측을 다 뒤졌습니다. 예, 빵집을 다 찾았는데 이 사모님 2% 봤다가는 이제 또 아니 괜찮습니다. 그 다 뒤졌는데 예. 그 빵 그 직원분들한테 이 빵의 출처를 좀 찾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빵을 못 찾았어요. 아, 그 성천호수 아무 데서 파는 빵이 예, 아니시구나. 근데 이쪽은 못 봤어요. 그 저 롯데 타워. 롯데 123층인가요? 예. 예. 거기 타워에 그 빵집은 못 뒤져 봤습니다. 아, 옆에 것만 좀 뒤집어 보고 예.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타워 걸 봐야 돼. 끝나고 예, 예. 그리 가십시오. 타워 걸 봐야 돼. 예, 왜냐면은 그 앞이었잖아. 네, 우리가 네. 빵 얘기를 시작해서 빵 얘기를 끝나게 생겼네 오늘. 맞아요. 기대. 아, 이 프로를 저기 애청해 주신다면은요, 우리 여신구 씨가 뭐 지금 빵 준 여인을 희망을 찾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차에서, 네네. 그날이 11월 5일 날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을 찾은 날 또 여기 출연하십시오. 네. 네. 네, 같이 오십시오. 네. 네. 네, 저희 여신구 씨가 여기 추억의 배우 음악여행 출연을 몇 번째라고 생각되세요? 지금요? 예. 지금 한 10번 정도 안 되겠어요? 10번은 넘지 싶은데 대충 그 정도 네,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10번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그러면 그때 사고 나가지고 네 그때 두 번 쉬었죠. 예. 예. 몇 번 쉬었죠. 네. 그리고 빼고는 계속 했으니까 예. 그걸 한 네 번 빠졌나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저 회장님이 또 이렇게 그 몸살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회장님 빼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하세요. 그러면 네. 회장님이 또 교통사고 났다 싶으면 네, 네, 네. 여신구. 그럼 지난번 교통사고 나고 2주 쉬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 네. 맞아. 이제 사고로 나면 안 됩니다. 대타로 내가 등허리에서 그거를 네. 피를 빼는데 예. 피가 엉켜가지고 있지 국수가리처럼 나오니까 거기 한의사가 빼더니 이거 예사롭지 않다고 이거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피가 나올 때까지 빼라고 그거 죽음기는. 하고 나니까 3일 되니까 여기가 시원해지더라니까. 아니 그 교통사고가 좀 후유증이 많이 예, 있어요. 아주 그냥 그래요. 자 잊어버리고 아 누가 울어. 드디어 배우 가수님의 노래가 나오네. 네네. 예.
누가 울어는 1966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 네. 별을 알게 된 노래잖아요. 네. 아 근데 누가 울어. 이런 노래가 몇 곡 되어 있는데 예. 아직 부르지 못한 노래들이 많이 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울어는 전우 작사의 나교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근데 예. 이 노래도 그 당시에 뜨지는 않았어. 근데 돌아가는 삼각지가 나오면서 동시에 떠버렸어. 그냥 예. 동시다발로. 아, 예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곡 부르시기 전에 그 여인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닙니다. 또 어디야 그 뭐 그분들 포함해서 예. 오늘 배우를 아끼고 배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건강 관리 잘하시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강해야 노래도 할 수 있고 뭐뭘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우리 여신구 씨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네, 1966년도에 발표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삼각지 동시에 히트가 된 노래. 예. 동시다발로. 예. 자, 누가 눈까지. 울어?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잃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 멀리 가버